2024년도 3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에서 바이든 띄우자라는 글자로 전직 대통령들 뉴욕서 뭉쳤다라는 기사를 읽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본 기사 내용은 오바마 클린턴과 함께 전현직 미국 대통령 3명이 28일 뉴욕으로 몰려들어서 시선을 끌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전 대통령과 함께 뉴욕에서 선거 자금을 모금 행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교통 단속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뉴욕 경찰의 유가족을 찾아서 조문한 뒤에 본인 재직권 시에는 법진설을 강화하겠다 하고 날을 세웠다는 거군요.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날 오후 뉴욕 맨하탄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 전현직 대통령 3명과 5천여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2,5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요. 5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고 해요. 5천여 명의. 5천여 명의. 그런데 이제 하나로는 337억 원을 모았다는 거 대단하네요. 그날 하루에 2,500만 달러를 모았는데 한 하루 계산하니까 337억 원을 모았으니까 대단하게 모은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모금한 정치 자금은 500만 달러였는데 바이든은 트럼프의 5배를 뛰어넘었어, 이번에. 전현직 대통령 다 해서 세 분이 모였으니까 지지자도 대단했겠죠. 트럼프는 4월 6일 날 주요 후원자 중한 사람인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이 주최하는 모금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모금 행사 공동 의장에는 월 비로스 전 상무장관 등 38명이 이름이 올랐고 예상 모금액은 3,3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뭐 트럼프가 뭐 무슨 저기 그 법적인 그어저 법에 걸린 무슨 저기 그 세금을 냈는데 공탁금으로서 뭐 5분의 1 1억 뭐 달러만 저기 그 추진해 주라고 5분의 1을 깎아달라고 법원에 공탁금을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또 이틀인가 3일 전에 또 트럼프가 뭐뭔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또 트럼프 자금이 또 늘어난 것이 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정치인들은 정치하려면은 정치 자금이 필요하겠죠. 뭐 저기 트럼프도 앞으로 4월 6일 날 예상한 정치 자금 후원자가 한 3,300만 달러를 모아질 것을 추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2024년도 3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 바이든 띄우자 전직 대통령 뉴욕서 뭉쳤다라는 기사를 읽고 나의 코멘트를 한마디 했습니다.